안녕하세요. 주방이에요. 오늘은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먹을 것은 양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3개 시켰어요. 뭐 시켰어요? 파스타, 리조또, 피자? 피자. 3개. 좋겠지? 거기 커피도 들어갔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커피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뷰가 되게 좋아요. 요트도 있고, 여기가 선착장이어서 그런가? 윈도 서핑도 하고, 서핑, 포트, 개인 포트. 나온다. 스테이크 리조또랑, 라구 파스타랑, 스테이크 피자가 나왔습니다. 아빠 받으시오. 아빠 수비드 스테이크가 뭔지 알아? 수비드 스테이크. 고기 들어있는 거 처음 봐. 면이 특이하죠? 약간 불고기 떡볶이? 이 맛도 나는데? 아빠가 제 유튜브 따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옆에서 뭐라 그러나요? 네. 창피해. 아닐 줄 알았네. 다 먹었습니다. 이제 안녕. 고디바. 엄마 이거 초콜릿도 먹어? 엄마 먹을래? 난 안 먹고 싶어. 맛있다. 좋지, 좋지. 잘 샀지. 시원한 아이스크림 맛이야. 근데 나는 반반이 있는 줄 몰랐어. 이거 무난한 아이스크림. 왜? 왠지 그래. 비싸. 맛있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지개 케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빨리 가세요. 네, 색깔별로 맛이 다를 줄 알겠지만 맛이 다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쇼핑을 가셔서 혼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가 왔습니다. 그럼 저는 집으로 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주방이에요. 오늘은 저번주에 실패한 모모야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제가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색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메론을 사와봤습니다. 재밌겠죠? 제가 처음일걸요? 오늘은 메론을 이용해서 그리 메론 요거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사실 엄마가 반토막만 이렇게 반으로 갈라 반만 사용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 통째로 사용할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몰래 해버릴 거예요. 껍질 너무 많아. 근데 있잖아요, 저 오늘 백신 맞았나요? 백신 맞았는데 주사가 아플까봐 잠깐만요 잠깐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금방 끝나던데요. 주사만 훅 받고 잠깐만 있다가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화이자였는데요, 막 곤역통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무리한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무리한 거를 하고 있어요. 짠뜨란 멋지죠? 제가 이제 이 속 안을 파볼게요. 이거 말아요? 새 집 같죠, 새 집. 여기 참새들이 살 것 같은 집. 여기다가 요구르트를 넣어줍시다. 우와! 순두부 같은 요구르트. 제가 그냥 플레인 요구르트로 사용해서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릭 요구르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성공할지도 몰라요. 딱 알맞은 양이다. 메론 한 통에 이 후드스 그릭 요거트 450g 딱 맞네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성공할 것 같죠? 제가 냉동실에 또 올리고 올게요. 이따가 만나요. 송이 뼈다귀 뺏겼어? 뼈다귀 다 뺏겼어? 마리가 돼지 같아? 짜잔!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잘 굳었는지 모르겠어요. 잘라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썰어보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우후. 아 근데 사진 잘 찍고 싶은데 성공한 것처럼 해두면 되겠죠? 귀엽죠? 짜잔. 제가 대충 수습을 해봤습니다. 토핑을 올려주니까 그럴싸하게 봐줄만하네요. 그리고 옆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따 가족들이랑 먹으려고요. 저는 이걸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망하지만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맛을 봐볼게요. 그냥 먹어야겠다. 그냥 메론 맛. 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따 놔뒀다가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안녕.